안녕하십니까. 문털란트입니다. 자, 이재명이 대북 불법 송금 관련해서 그의 측근 이화영, 그 다음에 김성태가 다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선고문에 보면은, 자, 김성태가 이화영 등의 요청, 사실상의 강압에 의해서 이재명의 방북비를 대납했다. 그 다음에 경기도가 북한의 약속에다가 지키지 못하고 있었던 500만 불 스마트팜 비용 사업도 결국 그런 그 이재명 이화영으로부터 요구를 받고 대납했다. 그런 것이 인정된다라고 이제 선고에 공통적으로 담겼습니다. 이로써 이제 이 건으로 해서 지금 대북 송금 이 제3자 뇌물죄로 해서 이재명이 지금 이제 수원지방법원에서 이제 재판이 곧 열리게 돼 있는데, 꼼수를 부렸죠. 이재명이 자신이 지금 서울에서 형사합의 33부, 34부 등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 33부에 김동연이 재판장으로 있는 그 33부에 이 재판을 병합을 해달라, 소위 뭐 토지 관할 병합 심리 신청을 했습니다. 요게 이제 지금 이제 하나는 수원지법이고 하나는 이제 서울중앙지법이다 보니까 대법원에서 지금 이제 이재명의 이 요청권에 대해서 심리에 들어갔습니다. 대법원 1부에서 이 사건을 지금 이제 허경환 대법관이 주심으로 돼 있고, 나머지가 지금 보면은 김선수, 그다음에 오경미, 노태아 이렇게 네 명으로 구성된 대법원 1부에서 요 사건은 이제 뭐 심리를 하는데, 이제 서경환을 빼놓고 나머진 전부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김명수 체제에서 임명된 그런 대법관들이긴 한데, 김선수는 올해 8월에 이제 임기가 끝나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기는. 그다음에 이제 오경미가 가장 많이 임기가 남았고, 그런데 성향을 보면 노태학은 좀 중립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김선수하고 오경민 아주 좌파야 이런 거 성향들의 재판을 내고 있는데, 자, 그런데 이번 그 이재명의 꼼수가 받아들여질 거야. 지금 보면은 요건 조만간에 기각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소위 말하는 그 재판 병합 신청의 근본적인 이유는 소송 경제, 소송을 좀 효율화 하겠다. 그래서 불필요한 뭐 에너지 낭비 이런 것들을 없애고 해서 이 소송에 많은 시간을 허비하는 이런 걸 막겠다는 게 근본적인 취지입니다. 근데 지금 이재명이가 요구하는 건 그게 아니고, 뭐 한편으로는 이제 서울과 수원으로 이렇게 다니는 문제가 있다 보니까 불편하다, 그래서 한 군데에서 받게 해달라라는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이걸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이거를 병합을 하기가 어려운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무슨 뭐 교통사고 사건이라든지 이런 거는 가능합니다. 한쪽으로 몰아서 하는 게 가능한데, 지금과 같은 거 대북 송금 사건이라든지 수사비 33부에서 지금 이재명이 받고 있는 무슨 재판이 많죠. 하나하나가 무거운 범죄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지금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그 1심도. 그렇기 때문에 이걸 여기에 이렇게 놓게 되면은 이거는 소송 경제가 아니라 오히려 소송이 더 늘어나는 것이죠. 재판이 지연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그 재판 병합 신청 근본 취지하고도 맞지가 않고, 지금 그 수원지검하고 그 다음에 서울지검에서 전부 다 이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 병합을 하게 되면은 오로지 이거는 이재명의 재판 지연, 선고 회피를 노린 신청이다. 절대 여기 하면 안 된다. 그다음에 빨리 지금 대장동 위례 현재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걸 먼저 선고해라. 이런 부분도 아울러서 지금 대법원에 의견서를 냈습니다. 이걸 서울중앙지검과 그다음에 수원지검에서 양쪽에서 다 냈습니다. 그다음에 한변이라고 하는 그 변호사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재명의 이런 그 병합 심리 신청은 시간 끌기다 라는 의견을 대법원에 제출하면서 중요한 그또 반대 논리를 냈습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해서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해서 병합 신청을 받아들이게 되면 이재명 때문에 다른 피고인들이 피해를 입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재명 때문에 재판이 지연돼가지고 이 상당 기간 불안한 피고인의 지위가 연장되는 이런 불이익이 이런 식으로 가중되는 것이죠. 이재명은 이걸 원하는지 몰라도 다른 피고인들한테는 이게 불리기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역차별이 발생한다, 따라서 안 된다라는 이런 식의 그 비판을 지금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은 사건이 발생한 것도 수원 지역이고, 그다음에 해당 인물들이 지금 보면 다 수원지법에서 앞으로 이제 수원고법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뛰어가지고 서울로 간다 그러면 그 재판이 오히려 지연되고 이들이 그 이재명 때문에 피해를 보는, 재판이 늘어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안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이제 그 결정적인 것이 보니까
이미 이런 건에 대해서 비슷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김만배가 서울중앙지법과 수원지법에서 두 군데에서 재판을 받고 있었던 것이 있는데, 하나는 그 성남도시개발공사 배임혐의 사건, 또 하나는 최용길 전 성남시의 의장 뇌물사건인데, 이두 건을 하나로 병합해달라라고 대법원에 신청했다가 대법원에서 기각한 일이 있어요.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이게. 여기 대해서 이렇게 해놓고, 원칙대로 해놓고 이재명은 받아들인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만약에 이걸 저 대법원에서 받아들인다 그러면 이건 원칙을 어겨가면서 권력자의 눈치를 봤다는 이런 비판이 엄청나게 쏟아질 것입니다. 서울 형사지법 33부에서 하고 있는 건 이재명이가 성남시장 때 저질러진 겁니다. 그다음에 저 공범들 그 관련자들이 다 다릅니다, 이게. 제3자 뇌물 이 사건과 형사합의 33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그런 그 부동산 비리개발 사건은 관련자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여러 가지 어떤 이유를 봐도 병합을 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결국은 기각될 가능성이 크고, 그다음에 바로 또 이제 지금 이제 말씀드린 대로 서경환, 그다음에 김선수, 오경미, 노태학이 일부인데, 이들이 얼마 전에 바로 이화영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낸 바가 있죠. 그래서 한두 달이 끊어졌는데, 그때 그 재판부 기피 신청도 최종적으로 기각을 했던, 대법원에서 기각됐는데, 그때 그 재판부가 바로 똑같습니다. 지금 요번에 이재명이 요청한 이 건을 심리하는 그 재판부입니다. 이게 또 대법원 일부, 소부, 똑같은 이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비슷한 케이스가 김만배가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재판을 병합해달라라고 했던 완전히 닮은 꼴인데, 이것도 기각시킨 바가 있다. 요구하는 거는 서울 형사지법 33부로 해달라고 탁 꼬집어서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대법원에선 달리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뭐 다른 재판부에 하는 것도 아니고 그 33부에 해달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33부에는 할수 없는 것이죠, 지금. 완전히 재판이 더 늘어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결국 이제 이재명의 속마음은 지금 신진우 판사의 형사합의 11부로 이것이 이제 배당이 됐죠. 그러니까 더 불안한 것이죠. 신진우 판사가 이화영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하고 김성태에 대해서도 유죄를 선고하면서 결국 이재명을 위해서 대납했다 하면서 이재명이 사실상 몸통이라는 이런 선고를 내는데, 그러니까 불안한 것입니다, 지금. 이재명은 불안한데. 그러나 그것은 이유가 될 수가 없죠. 지금 결국 뭐 이재명은 직접 다른 게 아니고, 이화영과 누굽니까? 이화영과 김성태에 대해서 선고를 한 것이지, 이재명을 선고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의 핵심 측근 공범들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한 판사기 때문에 내가 피하겠다, 받고 싶지 않다, 이거는 법적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다음에 이제 지금 신진우 판사는 내년 2월이면 인사가 이동이 됩니다. 그것도 먹히지가 않아요. 이제 앞으로, 그러니까 내년 2월에 이동이 된다 그러면은 앞으로 한 6, 7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이 대북 송금 사건이 이게 뭐 선고까지 난다? 그렇게 보기엔 대단히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만간에 하루빨리 대법원은 기각을 시켜야 되고, 기각 결정이 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전망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툴란TV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